1978년 미국 출생인 조 셀다나는 외계인과 우주인 전문 배우로 알려졌는데요. 아바타의 네이티리, 스타트릭의 우후라, 가오갱과 어벤져스의 가모라를 연기했기 때문이에요. 뒤늦게 그녀가, 아니 아바타 배우가 가모라 배우였어? 라고 깨달았을 때는 충격이 정말 컸어요. 좀 웃기긴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조 셀다나는 흥행 랭킹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헐리우드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힘순 찐 배우죠. 앞으로 개봉할 아바타와 가오갱,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미치게 활약할 그녀를 생각해볼 때 정말 흥분되는데요. 오늘은 배우맨 돈데와 함께 그녀를 샅샅이 뒤져봅시다. Anna Maria. 그녀는 뉴저지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인 아버지와 푸에르토리코와 도미니카 혈통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조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영어와 스페인어를 자연스레 구사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9살일 때 아버지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갔어요. 그 후 어머니는 조와 동생들을 데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다시 이주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흑인 인종에 대한 정체성 때문이었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주 후 조는 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발레에 특히 빠지게 돼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명망높은 무용학교 발레반에 입학하고 19살에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브루클린의 페이시스라는 극단에 들어가요. 그녀가 활동한 극단은 조금 남달랐는데요. 주로 청소년들이 쉽게 빠지는 마약, 섹스에 대한 주제로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연극 공연을 했어요. 그녀의 남다른 경험은 또래들과 다른 시야를 갖게 했고 자긍심을 키워주었다고 해요. 발레 경험은 연기와 만나게 되면서 2000년 열정의 무대에서 빛을 발해요. 발레의 선천적인 재능과 스킬을 가졌지만 늘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교수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바 역을 맡았어요. 이때부터 전투적이고 싹수가 노란 역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녀의 불평 가득하고 늘 난선 태도로 교수와 다투는 모습은 정말 현실적이게 잘 반영했다고 봐요. 저는 발레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영상 속에 비춰진 무용수들과 그녀의 찐텐 연기는 어설픈 흉내로 담은 것이 아닌 진짜 발레 그 자체를 보여주어 정말 아름다운 예술 분야라는 걸 보여줬어요. 특히 마지막에 발레와 팝의 만남은 너무 잘 어울려 가슴이 웅장했어요. 2003년 캐리비안 해적 블랙펄의 저주에서 해적 아나마를 연기했는데요. 자신의 배를 훔쳤던 잭스페로의 따귀를 찰지게 때리는 장면이 너무 재밌었고 인상 깊었어요. 데뷔 3년 차인데 그새 짬이 엄청 늘었어요. 그녀만의 색깔이 잘 드러난 캐릭이라 더 재밌었고 잘 어울린 조연이었죠. 2004년 터미널에서 공항 출입국 관리관이자 보안 경찰력을 맡았어요. 주연을 맡은 톰 행크스는 쿠데타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적을 잃어버린 남자 빅터를 연기했어요. 공항에 강제로 거주하게 되는 상황으로 현재 쿠데타로 정권이 바뀐 미얀마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는 새침하고 이성적이고 츤데레한 성격을 가진 출입국 관리자를 연기해요. 볼수록 그녀의 매력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으로 특히 마지막 결혼 장면은 인상 깊었어요. 이 누나 은근 로맨스 전문 배우란 말이죠. 2009년 아바타에서 지구의 자원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로 나가는 인류와 타행성 원주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소재로 한 영화로 무려 12년 전 그래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CG는 영화 보는 내내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조 셀다나는 나비족장의 딸 네이티리를 맡았는데 인류와 나비족을 중재하는 중간자 역할로서 매우 섬세한 캐릭터였죠. CG로 가려져 몰입감 있는 감정 연기가 필요했을 텐데 베테랑 배우답게 정말 잘 소화했어요. 네이티리 역은 그녀와 딱 맞는 캐릭터였죠. 아바타에서 주목할 점은 CG 말고도 인류의 강력한 군대인데요. 전투 로봇과 우주선, 전투기가 너무 멋져서 눈이 정말 많이 돌아갔어요. 역시 국방력이 강해야 주변 것들이 깝치지 않는데 아 진짜 영화 배경이 된 중국 장각은 CG로 재구성해 웅장함과 타행성 느낌을 제대로 표현했어요. 박사역을 맡은 시그니 위버는 에일리언 담당 일진으로 걸크러쉬한 배우예요. 에일리언 시리즈 정말 추천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할 명작인 아바타 앞으로 나올 시리즈 정말 기대가 됩니다. I see you. I see you. 2009년, 2014년, 2016년 스타트랙 1, 2, 3에서 통신장교 우후라이크를 맡았어요. 이쯤 되면 조 셀다나는 유명하고 큼직한 작품들만 골라서 한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스타트랙 시리즈의 팬이었다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에 직접 주연으로 연기하고 이끌어가는 기분은 어떤 걸까요? 정말 성공한 덕후라고 보고 이로써 우주인 전문 배우라는 타이틀을 완성시켰죠.
등장부터 인싸력을 보유한 미녀로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 작업 중에 혼남의 연인이 돼요. 근데 중간에 낀 이 외계인 남자 동족의 냄새가 나는데 아 왜 눈에서 물이 떨어지지? 졸 세드나의 가장 큰 역할은 역시 선장이 시리즈 내내 똥 싸는 것을 치워주는 천사 같은 오후라를 연기했다는 것. 그 부분은 마치 가오게가도 같은 맥락이죠. 캐릭터가 전부 이어지는 느낌은 왜일까요? 2011년 콜롬비아나에서 부모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킬러가 된 여전사 카탈리아를 연기했어요. 킬러의 삼촌 밑에서 빡시게 훈련을 받고 부모의 원수들을 통째로 털어버린 내용인데요. 조 셀다나의 액션과 총질이 꽤 불만했어요. 다만 무반동은 너무 오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2014년 인피니틀리 폴라베어에서 전혀 다른 감수성을 보여줘 적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여전사 캐릭터만 하다가 이런 역할이 된다고? 일단 주연으로 마크 러팔로가 조울증 환자를 연기했는데 등장부터 진짜 웃겨요. 이 형은 아픈 환자 연기를 왜 그렇게 잘하는 걸까요? 그리고 너무 잘 어울려. 조울증 환자로부터 아이돌을 보호하려는 간절한 모성의 연기 정말 인상 깊었고 하고 딱하다 라는 감정이 절로 들었어요. 아무래도 마블 배우들의 색다른 면모와 분위기를 보여주어 신선했던 영화로 기억해요. 이해 조 셀다나는 쌍둥이 아들을 출산해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어요. I wish I can say going oh my god it's great it's banana. 2015년 니나, 조는 1950년대 흑인 소울 음악계 전설 가수 니나 시몬 역을 연기했어요. 실존 인물이었던 싱어송라이터 니나 시몬은 당시 재즈계 스타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인지도와 명성을 갖고 있던 최고의 흑인 가수였어요. 조 셀다나가 풀어가는 니나 시몬은 같은 흑인계라 그런지 더욱 잘 묘사되었고 감정이나 노래 또한 몰입력이 굉장했어요. 아바타 이후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준 대망의 작품으로 2014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오게가 어벤져스에서 빌런 최강캐 타노스의 딸을 연기했죠. 전개상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겁나 센 전투력과 카리스마를 탑재했어요. 특히 스타로드와 티키타카를 보여줌으로 둘의 케미와 로맨스는 꿀이었죠. 사랑이란 감정이 뭔지 모르는 여전사 가모라를 조 셀다나가 재치있고 세밀하게 표현해서 더욱 재밌었고 거친 여전사마저 길들이고 마는 우리 영 스타로드의 송지는 메모하게 만들었죠. 분위기 좋은 노래를 틀고 헤드셋을 씌워 I think everything born when you're Benedict Cumberbatch. Yeah. No, it's so don't sulk. Like, don't be better. You know, Doctor Strange, you're a doctor. Doctors are poor. Come on. 재미만 추구하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배경이었죠. 우주 배경을 예쁘게 잘 표현해 중간중간마다 감탄이 나왔어요. 타노스가 스톤모안의 눈돌아가 결국 딸까지 희생시키고 마는 장면은 영화관에서 정말 아찔했어요. 조 셀다나의 표정이 너무 리얼했죠. 앞으로 스타로드와 가모라의 전개 과정이 스토리상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음 작품들도 큰 기대가 돼요. 그녀가 걸어온 인생과 배우의 길은 스펙타클한데요. 그녀의 강인하고 올곧은 인품은 평상시에도 잘 녹아 보여요. 올해 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사진과 함께 Say Sorry 라는 글을 올려 한국 팬들의 호감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녀의 끊임없는 도전과 실행은 더 나은 인생과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저 또한 꾸준히 업로드해서 성장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참 어려운 영역이라 돈 버는 것도 정말 적지만 항상 대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독은 럽, 좋아요는 비엔, 알람 설정은 땅케. 그럼 다음 시간 또 봐요. 안녕!